폭리죠. 원가가 얼만데. 그리고 일주일에 3일만 장사하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 권프로입니다. 마카롱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저도 꽤 오래전에 눈으로 접하고 맛에 놀라고 가격에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고급 디저트에 속했던 마카롱이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디저트가 되었죠. 예전에는 보통 개당 3,000원 정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로 가격이 좀 내렸어요. 아마 경쟁이 좀 심화되어서 그렇겠죠.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럼 과연 마카롱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한때는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에 SNS가 떠들썩하기도 했었어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이죠. 만들기 어려워서 비싸다라는 의견과 아무리 만들기 어려워도 그렇지 너무 비싸다라는 이두 가지 의견. 그래서 오늘 마카롱 하나의 원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 마카롱 하나를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동네에서 3, 4일만 장사를 하는 그런 마카롱 가게를 보고, 야, 저 사장 배불렀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여차하면 저도 마카롱 장사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3일만 장사하면, 야, 이건 진짜 꿀 빠는데. 우선 마카롱의 주 재료는 밀가루가 아니에요. 어느 한 유명인이 밀가루로 만드는 거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라고 했다가 뭇매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마카롱의 주 재료는 아몬드 가루, 버터, 설탕, 달걀 흰자, 그리고 속재료가 있는데 이건 좀 다양해요. 뭐 가나슈, 잼, 크림, 뭐 그리고 이것저것. 우리가 마카롱을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 재료에서 원가가 가장 비싼 게 아몬드 가루와 버터예요. 속재료는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어요. 일단 마카롱이 비싼 이유가 만들기 어려워서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처음 만들면 어렵지 나중에 숙달되고 나면 괜찮은 거 아니냐 라는 의견하고, 아무리 만들기 어려워도 본인이 만들기 어렵다고 해서 비싸게 파는 건 이유가 안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또 반대 의견에서는 기술력이 필요한 장사이기 때문에 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해요. 핑크텍스를 들먹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핑크텍스는 같은 상품이라도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제품이면 가격이 좀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직접 만들어서 팔아보지 않고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 싸움이죠. 핑크텍스는 논외로 하더라도 배우는 사람마다 그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마카롱 제조 원가만을 계산해서 이게 진짜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를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우선 주위에 마카롱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카롱 프랜차이즈 회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개당 원가가 500원에서 8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마카롱의 크기나 양에 따라서 재료 원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금액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일명 꼬끄라고 하는 이 겉부분하고 필링이라고 하는 속부분, 이게 좀더 커지고 양이 많아지면 뚱카롱이라고 불리면서 재료가 확실히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리고 속 재료에 뭐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견과류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가는 1,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개당 판매가를 2,500원으로 책정을 하고 원가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대략 60%의 마진이 남는 거죠. 여기서 가게 임대료, 인건비, 세금 등을 다 포함해서 20%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치면 대략 40%의 순이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생각보다 폭리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마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보통의 음식점보다는 좀 높은 편에 속하긴 하죠. 음식점의 순이익률이 30%를 잡는데 마카롱이 순이익률이 40%라고 해서 이걸 폭리라고 지칭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점들 중에서도 40% 이상의 마진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재료의 퀄리티 있어서 아몬드 가루를 조금 더 고급을 쓰느냐 아니면 저가를 쓰느냐, 또 버터도
굉장히 비싼 버터가 있고 그에 반해 저렴한 버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리 재료 원가를 줄인다고 해도 개당 500원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500원을 들인 마카롱을 사실 2,500원에 팔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2,000원에 판다고 가정을 해보면 25% 정도의 제조 원가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아까 계산했던 전체 경비 20%를 넣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55%의 순익률이 나올 수 있겠네요. 사실 이 부분은 가게 임대료나 인건비, 세금 이런 것들이 많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장사의 기술이나 노하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심하게 날 것 같아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렴한 제조 원가로 만든 마카롱을 비싸게는 팔 수 없으니까 뭐 마케팅이든 뭐든 뭐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분명 장사의 고수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겠지만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격에 있어서는 폭리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그렇게 높은 순이익률을 가지고 있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적어도 한 80% 이상의 순이익률이 나와야 폭리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관적인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이거 굉장히 쉬운 장사 아니냐. 일주일에 뭐 세 번만 문을 열더라, 네 번만 문을 열더라, 또 어떤 곳은 오전에 뭐 한 3-4시간만 장사를 하고 문을 닫더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케바케예요. 제가 직접 물어보고 다닌 결과 그렇게 판매를 하는 곳은 마카롱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곳만 그래요. 반면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곳은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는 곳도 있어요. 12시간씩이요. 그리고 빨리 완판이 된다고 해서 그 사장님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게 아니라 또 마카롱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 한두 시간 뚝딱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완판이 될 정도의 물량이면 이게 혼자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뭐 직원이든 알바든 써가지고 또 고생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밤새도록 만들어서 판다는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나서 여쭤봤을 때 진짜 밤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완판을 할 수 있게끔 된 계기가 분명히 있겠죠. 뭐 맛이라든지 아니면 장사 스킬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숙련자라고 할지라도 뭐 머랭의 완성도라든지 반죽, 말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료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500원에서 800원 그리고 최고 1000원까지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버려지는 꼬끄도 많고 사실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팔 수 없기 때문에 다 로스분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실패한 꼬끄들을 모아서 뭐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게들도 있긴 해요. 결론, 마카롱 폭리라고 할 만큼 비싼 게 아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1,000원 이하의 마카롱도 많으니 그걸 사 먹자. 단, 맛은 책임 못 진다. 이상 장사 이야기 하는 남자 장사 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